HSK 전치사 부분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 바로 바하고 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절대로 바와 빼에 대해서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에 승리하는 한승중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개사의 사용이 잘못된 문장찾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사는 전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개사 중에서 바하고 빼 이 관련되는 개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은 이 바하고 빼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개사하고 혼용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하고 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바하고 빼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볼까요? 둘 다 어떤 개념이냐면 처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처치라니까 좀 무섭죠. 빼 같은 경우는 일단 피동이 있죠. 피동이니까 주체자가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는 무엇이냐? 주어가 무엇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나는 햄버거를 먹어치웠다. 처치하고 볼 수 있죠. 그죠? 반대로 피동도 햄버거는 나에게 먹혔다. 이것도 햄버거가 없어진 거니까 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을 죽였다 그런 것은 안 좋은 표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바하고 빼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처치된 결과 혹은 처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웬만하면 서술어 뒤에는 부가 성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부가 성분이냐? 처치된 결과를 나타내는 부가 성분.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동태조사 러 아니면 다른 결과 보호들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나왔던 문장 볼까요? 여러분들 그 신 HSK 초반에는 이런 문장 나왔었어요. 바자 중에서 보통 목적어 있죠. 바자가 처치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바 뒤에 一只小猫 하면 뭡니까?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죠. 그죠? 이렇게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 바자 뒤에 나왔으면 틀렸다. 왜 틀리냐면 이것은요. 바자 뒤에 수량 구조가 나오죠. 그럼 이것은 불특정 대상이래요. 뭐 솔직히 저는 이해 가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맴매했다. 자, 이것이 과연 불특정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은 없네요. 다만 여러분들 예전 같은 경우는 바자 뒤에 수량구조 나왔으면 틀린 문장이다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됐어요. 요즘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알아만 두세요. 바자 뒤에는 반드시 특정 대상, 목적의 명확성을 위해서 수량구조 대신에 차라리 지시대명사 쩌를 넣어주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해서 라오짱은 장씨는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맴매했다. 이건 틀린 거지만은 라오짱은 이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맴매했다. 요것은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바자 뒤에는 지시대명사가 둬야 된다는 거. 혹은 이름, 누구를 맴매했다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장운파를 맴매했다. 그렇게 정확한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요즘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 책! 보이시죠? 바하고 빼이들요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그 여부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 바하고 빼이가 문장에서 적합하게 활용되는지 아니면 부적합한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또 빼이 앞에 누가 나와야 돼요? 빼이 앞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피동이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빼이 앞에 동작이 주체자가 나오는 경우 혹은 바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반드시 동작의 주체자가 나오는데 반대로 피동의 대상자가 나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종종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따가 문제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바하고 빼 이 문장 구문 알겠죠? 바하고 빼에서 바는 뭐냐면 주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는 동작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빼이는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는 피동의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것부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문장에서 빼이를 발견했다. 그럼 뭐부터 보냐? 주어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동작의 주체였다? 바?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빼이를 발견했을 때 뭐냐? 주어가 동작의 주체인지 아니면 당하는 대상자인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하는 대상자라면 무엇이냐? 빼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에서 서수어는요 주동인 성격이 강할 것이고 빼이 나왔을 때 서수어는 아무래도 피동의 성격이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개념 파악했으면요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요 다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고 다시 플레이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풀었으니까 답은 몇 번이죠? 어? 여기 보면 빼이가 두 개 있어요? 그쵸? 몇 번일까요, 답이? 나 여러분들 일부러 뭐냐면 그거 빼이냐 바냐 그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띠덤 넣어봤습니다. 답은 B번이 되겠죠, B번.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요, 판더 포란 북한 하게 되면 뭐냐면 이것은 책장을 넘겼는데 그 넘긴 결과가 너덜너덜해졌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책을 많이 봤으면 책이 너덜너덜해지겠습니까? 그죠? 그걸 말하는 건데 여기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빼이를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 삭제하냐? 일단 주체자가 누구죠? 워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목적은 뭡니까? 저번 샤오슈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워이첸 非常喜欢 这本小说 하게 되면 나는 예전에 이 소설을 매우 좋아했다. 정反复阅读 여기 지금 주어가 생략되는데 워가 내가 되겠죠. 그쵸? 나는 여러 번 읽었다. 그쵸? 무엇을? 소설을. 자, 여긴 주어, 목주어가 둘 다 생략되어 있죠. 이 발화 상황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걸 판단해서 이게 출제자가 뺀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볼까요? 이즈 被翻得破烂不堪 하게 되면 자 여기 지금 분명히 뭔가 생략되어 있죠. 주어가 뭡니까? 워죠. 좋아요. 워를 그 생략되었기 때문에 워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줄곧 넘겨졌다. 그래서 너덜너덜해졌다. 내가 넘겨져서 너덜너덜해졌다. 자 내가 넘겨져요? 사람인데 넘겨져요? 아니죠. 넘겨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책장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주어 나를 유지하고 싶었다 그럴 경우에는요 여기 빼이를 생략해야 돼요. 빼이 생략하면 뭐가 됩니까? 나는 줄곧 계속 넘겨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책장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주어를 유지하고 싶으면 빼이를 생략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빼이를 꼭 살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피동 대상에다가 피동 주체를 넣어야겠죠. 뭡니까? 저번书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这本书一直被翻得破烂不堪 하게 되면 이 책은 줄곧 넘겨져서 너덜너덜해졌다. 그죠? 만약에 빼이를 살리고 싶으면 피동 주체를 넣든가 나를 주어를 유지하고 싶으면 빼이를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只好重新装订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코팅하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너덜너덜하게 심할 정도 넘겨진 대상이 소설책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빼이를 꼭 쓰고 싶으면 반드시 주체자 这本小说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주어 워를 살리고 싶다 그때는요 나는 당한 대상이나 동작의 주체다 보니까 절대 빼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감이 오셨습니까? 다른 문장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꼭 틀린 것 같은데 맞는 문장들. 자 여기 이징이 보이죠? 이징 그 다음에 정웨이. 자 이징은 그 과거인데 정웨이 뒤에 러가 없어요. 동태우사 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해석해 본다면요 러브스토리에 의해 만들어진 하이난의 최고로 높은 조각상인 루휘토는 이미 산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이징이라는 과거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태수와 르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웨이 뒤에는요 웬만하면요 동태수와 르가 잘 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동사이기 때문이죠. 관계동사. 여러분들 관계동사는요 그냥 외웁시다. 정웨이 시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이게 뭡니까? 덩위 덩위가 되겠죠. 그죠? 이건 뭐뭐와 같다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동사인데 여러분들 관계동사는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말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적 성격이 전혀 없어요. 자 이거 덩위 이거 있습니까? 뭐뭐와 같다 이게 동사입니까? 아니죠. 자 시는 뭡니까? 서술격 조사이다가 되겠죠. 우리말에서 그죠? 그 다음에 샹은 뭡니까? 뭐뭐와 같다. 이게 동사입니까? 아니죠. 우리말 기준을 봤을 때 동사 성격이 성질이 없는 거. 그러면 정외에는요. 뭐뭐시 되다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다른 동사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관계동사는 정외, 시, 샹, 그 다음에
덩위 등 있는데 이것 등은 어떠냐? 중국어에서는 동사긴 동사지만은 동사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들, 그것을 바로 관계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 바로 뒤에 러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까? 워 시러 한국어랜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워 시 한국어랜러 이런 문장도 틀린 거 절대 아닙니다. 워 시 한국어랜러 했을 때는 여러분들 나는 한국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 러는 바로 변화예요. 변화. 변화로서 나는 한국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가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귀한 거죠. 그죠? 我是韩国人了 하게 되면 이 러는 바로 변화지 이게 절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변화 어기 조사예요. 알겠습니까? 관계동사일 때는 너를 웬만하면 안 붙인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것은 좀 알아둬야 돼요. 이건 바로 비즈니스 용어죠. 비즈니스 용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한 가지 알아둘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후어, 후어, 후어는 뭐냐면 물건을 말해요. 그러면 최후어 이게 보이시죠? 최후어, 최후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품절되다는 뜻이에요. 이 최란 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후어하면 품절되다. 자, 여러분들 이런 용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무역회사 들어가죠? 여러분들 아마 그거 거기다가 보고서 쓸 때 이런 내용도 많이 쓰면 좋아요. 이건 그대로 우리 읽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这种商品暂时缺货，方便的话，请留下您的姓名和电话。一有货，我们就通知您。 이 상품이 잠시 품절되었으니 가능하실 때, 편하실 때 성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물건이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뜻이죠. 이거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구문인 만큼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빼이가 틀린 게 없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 당하는 주체가 누구죠? 당하는 주체가 바로 병마용 배장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누구에게 발굴되었죠? 바로 가오구. 가오구가 뭐냐면 고고학자에 의해서 파주에는 발굴되다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요 사람들이 어? 이거 빼이가 나왔으니까 처치된 결과니까 반드시 여기 서서 뒤에 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이것도 러를 써주면 더 좋죠. 왜? 이미 발굴될 결과니까요. 그죠? 하지만 꼭 러가 없어도 틀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헤드라인이에요. 헤드라인. 자, 여러분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요 간혹 가다가 문법적인 현상을요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뉴스 헤드에 나왔을 때 병마용 배장갱이 20여 년 만에 또다시 고고학자에 의해 발굴. 이거 틀렸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간혹 가다가 문법적인 거 무시하고 발굴됐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됐다 말 빼고 발굴한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헤드라인식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때는 문법적인 현상을요 좀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좀 이 문장이 약간 전문적인 것 같다, 약간 전문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헤드라인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빼이 뒤에 동태주사 러가 안 붙어서 틀렸다고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빼이 나오고 서수어 뒤에 러 안 붙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틀린 거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다 알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요 다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고 다시 플레이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풀었습니까? 답이 몇 번이죠? 아, 바하고 빼이가 있으니까 답은 D번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D번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D번을 보게 되면요 바를 어떻게 고쳤냐, 바로 빼이로 고쳐야겠죠. 왜냐? 那时我们刚入学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막 입학했을 때, 자, 바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小小的教室 작은 교실이 되겠죠. 그죠? 작은 교실. 자, 작은 교실 뒤에 바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 뒤에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보게 되면 我们这些夹着书本的新生 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문장이 엄청 길고 더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피 수식어 나왔으면요
더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급할 때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더 뒤에 있는 신생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신생은 뭐냐? 바로 신입생이 되겠죠. 신입생.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술어가 보면요. 여기 보이 나오죠? 지더 수시에 보통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물샐 틈도 없이 꽉 찼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을 제가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작은 교실은 우리 책을 끼고 다니는 신입생을 물샐 틈도 없이 꽉 차게 했다. 자, 여기서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이상하죠? 어떻게 교실이 주체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실은요, 무생물 있죠? 무생물이 동작의 주체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발을 빼도 고쳐야겠죠. 왜? 사물로 나머지 당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가 빼를 다시 넣어서 해본다면요. 작은 교실은 우리 책을 끼고 다니는 신입생들에 의해서 물샐 틈도 없이 꽉 차게 되었다. 어때요? 훨씬 더 깔끔하죠? 여러분들, 일단 가장 쉬운 것 중 하나 뭐냐면 사물 나오죠? 사물이 나왔으면은 절대 그거는 동작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이 나왔을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확인 학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명까지 주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 수업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반드시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